28번, 29번 빈칸을 찾아서 알맞은 걸 골라라인데 실제로는 28번부터 31번까지가 어휘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문맥을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한 번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그러면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두세 번 읽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의 함정에 빠져 뒤에 가면 바로 뒤 이어지는 문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는 거기서도 또 정확히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되는 이 과정에서 시간을 쓰게 되면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져. 따라서 정확하게 한 번에 읽고 문맥에서 내용을 판단하는 요령이 필요해. 28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지. To describe. 자, 앞에서 to 부정사는 주어가 없었어. 근데 여기는 콤마 주어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콤마가 있지.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인 부사중법을 해석해야 돼. 끊을 땐 다 끊어놓고 뒤부터 가자.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서, as a result of 뭐뭐지 결과로서, 공통의 자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가렛 하디라는 사람은 어떠한 예시를 사용했어. 목초지 예시인데, 자, 온이치 써놨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나로 묶고 그냥 한번 해석하자. 이렇게 하는으로 목초지의 한 지역의 예시를 사용했다. 뭐 하는 목초지냐면, 모든 소의 주인들이 be permitt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되다. 그래, 이제 풀을 뜯도록, 그들의 동물들의 풀을 뜯도록 허락을 받은 목초지인데, free of charge, 무료로. 자, 목초지는 무료로 그냥 막 풀 뜯어도 돼. 근데 각각의 소 주인들은 그러면 그 gain, 소득이나 얻는 것을 뭐 하려고 하겠니? 당연히 최대로 만들려고 하겠지. distribute, 분배하다야. 분배하려고 하면 이상하잖아. 최대로 만들려고 할 거야. and 그리고 in doing so 앞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할 때 상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게 되죠. 무엇의 단점? add to야 무엇을 어디에 더하다인데, 한 마리 더 많은 동물을 그들의 무리에 더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게 돼. 자, 그럼 장점 한번 나오고 단점 한번 나오겠지. 그래,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 장점은 바로 뭐냐, 소주인들은 전체의 이익을 받게 돼. 프로모로부터 추가적인 동물의 판매로부터. 단점은 바로 뭐냐면, 이 추가적인 풀을 뜯는다는 것이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한다. deterioration 돼 있는데, deterioration 황폐화, 파괴 이렇게 되지. 목초지의 파괴에 기여하게 돼. however 그러나, 단점은 shared 공유된다. 모든 소주인들 사이에, 그 목초지를 사용하는 소주인들 사이에. 그래서 개인 주인들은 단지 a fraction of, 조각하면 좀 딱딱하니까 약간의, 이렇게 해석해보자. 단점의 약간만 경험하게 되지. 그 결과로 그 장점은 be bound to 돼 있는데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하게 된다. be bound to가 수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외워놔야 돼. 단점을 뭐 덮어버리게 되나? equal 같아질 리는 없고 장점이 초과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 29번 연결사 지칭 추론 문제인데,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론을 먼저 예시로 들어놨어. 평상시에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물리학 이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과생들한테는 좀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연결사 쓰는 데는 큰 문제는,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파악해 보도록 하자. 인피직스,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모델 또는 이론을 발명합니다. 투모하기 위해, 묘사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를 묘사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주어 동사 와서 잠깐 끊어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수식해야 되지.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를 묘사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우주에 관해. 뉴턴의 이론, 중력의 뉴턴의 이론이 한 가지 예이고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이론이 또 한 가지 예다. 당연히 두 개를 병렬로 나열했어. 그 이론들은, 자, 콤마 콤마 삽입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삽입 삽입 중간에 삽입돼 있다. 그들이 똑같은 페노메논 현상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이 이론 둘 다는 이론 다 구성한다. 매우 다른 버전, 현실의 다른 버전을 구성한다. 뉴턴은 뭐 자동으로 예를 들어겠지. 예를 들어 imagine that 데디아라고 상상했어. mass돼 있는데, 물론 덩어리 또는 뭐
뭐 대량을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물리학에서 이것을 질량으로 해석을 해. 질량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했어. exert, 발휘하다, 가하다인데 힘을 가함으로써. while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그 효과는 나타난다. 뭘 통해? 시간과 공간의 구부러짐, 왜곡을 통해서. 그리고 중력의 개념은 없다, 힘으로써. 자, either theory 나왔는데 독해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either 나오면 무조건 A or B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or가 없으면 either가 둘 다라는 해석이 돼. 그래서 both theory로 해석이 돼요. 둘 다 이론은 employee 하면은 고용되다 좀 이상하지? 채택될 수 있다 묘사하기 위해서 콤마콤마 삽입이야. with 플러스 추상명사를 부사로 해석하자. 정확성을 가지고가 아니라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매우 정확하게 무엇을 묘사한다? 사과에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도록 채택될 수 있으나 뉴튼의 것이 소유 격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소유 대명사도 돼. 뉴튼의 것이 훨씬 더 쉽다 사용하기에.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GPS 시스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함으로 반면의 정도에 들어가는 단어가 좋겠어. 30번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보통 밑줄 쳐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문맥에서 유추할 때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읽으면은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자 앞에서부터 볼까? 연구자들은 대디아라고 시사한다. maintain 동명사일 것 같이 한 번에 봐도 이제는 여기까지 묻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depend on 뭐에 달려있다? 두 개의 complementary 돼 있는데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보어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 그게 바로 complement거든. 보충하다 또는 보충물, 보완물. 그래서 보어로 해석하는 단어인데 ary가 붙었으니 형용사가 됐어. 보충적인 과정에 의존한다. 자, 두 가지가 나왔지?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being sensitive to 민감해지는 거, 남들의 필요성에 민감해지는 거, 아 남들이 뭔가를 필요하는구나를 잘 먼저 감지하는 거. 그리고 being motivated to 뭐뭐하도록 동기부여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 하는 거지. make amend인데 amend 수정, 교정, 변경 이런 뜻이 돼서 make amend 고치려고 동기를 받는 거,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 compensation 보상이라서 보상을 지불하고자 하는 거. 언제? a violation 어떠한 위반 사항이 does occur 강중법 썼네. 발생했을 때, 아 내가 뭔가를 저질렀거나 위반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고쳐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내가 마음가짐이 드는 거. In short 짧게 말해서, 솔직히 짧게 말하면 더 어려운데 maintain good social relations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뭐 guilt 아 죄의식에 대한 수용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마틴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콤마 사디. 이 사람은 어디에 guilt 죄의식에 집중한 사람인데 이 죄의식은 다시 꾸며줘 또 harming others 남들을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죄의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기의 기반 이러한 죄의식의 동기의 기반은 empathetic 돼 있네. 어떠한 공감하는 디스트레스, 고뇌, 고통이다. 자,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empathetic distress는 occur 언제 발생한다? 사람들이 대디아 그들의 행동이 해를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때 발생한다? 아니지. 아, 내가 empathetic 공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 내가 그걸 인정할 때 받아들이겠지. 반대말로 유추해도 충분했고 내용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 31번 어휘가 진짜 극강으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 풀어봐야지 뭐. anxiety 걱정은 손상을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 그지? 어디에? 정신적인 업무 수행이나 업적에 모든 종류. 그지? 걱정이 심하면 해로운 영향이 미치지. it's 그것은 걱정은 요기는 묶어야 돼. in one sense 돼 있는데 감각이라 해석하지 말고 한 가지 점에서 걱정은 쓸만한 반응이 gone where이 돼 있네. 수식한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고우에 과거 분사 돼 있지? 빗나가버린 쓸만한 반응, 유용한 반응. 그리고 오버리, 과도하게 열정적인 또는 심하게 준비하는 열정적인 정신적 준비. 뭐에 대해서? 예견된 위협에 대한 정신적 준비. 자, 걱정은 내 반응들, 쓸만한 어떠한 대답이나 반응들이 다 빗나가게 만들거나 또는 과도하게 예견된 위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준비하게 돼.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리허설, 사전 예행 연습을 얘기하지. 이 리허설은 당연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재난적인 이게 맞지. 건설적인 좀 이상하지. 인식적 전략이다. 언제 이것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 스톨이란 단어인데 스테일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스테일이 원래는 맛이 상한 이렇게 돼. 근데 문맥에서 유출하기 좀 애매모호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문맥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품사는 구별하세요. 명사면 좋은 것, 나쁜 것. 동사면 좋게 하다, 나쁘게 하다. 형용사면 좋은, 나쁜. 이 정도로 대충 넣어놓고서는 해석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야, 크게. 물론 기본 단어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맛이 상한 루틴, 경로함 좀 이상하지.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좋지 못한 경로에 갇혀버렸을 때 이제 안 좋은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지. 그것은 캡처, 모든 관심을 포획하다, 사로잡는. 인트루딩, 침입하다, 치밀어 들어오다인데 뒤부터 갈까? elsewhere, 다른 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든 다른 시도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걱정은 undermine, 해를 끼치다, 동사로 쓰였지. 여기서 이제 더 플러스 형사 썼는데 더 플러스 형사가 단수 추상 명사로 해석할 때하고 밑에 보면 이제 더 앵셔스 나오는데 요건 이제 복수 보통 명사 뭐뭐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거. 문맥에서 두 개가 다 등장했어. 그러니까 문법상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적으로 재빨리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돼. 걱정은 지능에 해를 끼친다. 지적인 사람처럼 좀 이상하지. 지능에 해를 끼친다. 여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 이게 복잡하고 지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힘드는, 그리고 매우 높은 압박을 가진 일에서 such as 뭐와 같은 항공교통 통제관의 that, 그 일, 태스크 가르치는 게 바로 대시 가르치는 게 태스크, 이렇게 돼. 그 일과 같은 그러한 일에서, 예를 들면 having부터 동명사 또 주어야. 그러나 만성적으로 높은 걱정을 가지는 것은 거의 확실한 예측자이다, 지표이다. 뭐뭐하는 예측자? 어떠한 사람이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예측자. 훈련 과정이나 그들의 업무 영역에서. 더 다음에 여기 아가 나왔으니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be likely to 뭐뭐하기 쉽다, 실패하기 쉬워. 근데 여기서 내가 콤마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 분사구문처럼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뒤부터 가볼까? 지능시험에서 열등한 점수를 받았을 때조차도 또는 우월한 점수를 받았을 때조차도, 당연히 점수는 잘 받았을 때조차도 같지.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으로 해석해서 뭐뭐 할 때조차도 이런 정도로 해석해야 되고, 이제 분사구문처럼 해석하는 게 좋아. 이럴 때조차도 별로 실패하게 된다. as 뭐로써 뒤에 보자. 뚝뚝뚝 끊어보자. 에어 트래픽 컨트롤 포스트 돼 있는데 항공교통 통제라는, 이때 포스트 S부터 있지. 지위나 직책으로 볼게. 워낙에 다이어고 뒤에 가서도 또 한 번 나와. 항공 위치 발견되는 그 항공 위치에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1790명의 학생들의 연구 결과. 디스커버드가 수식하는 게 스터디일 것 같네. 발견되는 연구 결과로서. 걱정은 또한 이 단어도 좀 짜증난데, 원래 사보테이지라는 단어가 사회학용으로 쓰여. 사회학용으로 업무 방해 또는 태업 이렇게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어디 나왔나 찾아봤더니 인터넷 수능 특강 2권에서, 독해 연습 2권에서 21페이지에 등장을 해. 거기는 이제 별표 쳐놓고 줬는데 여기선 그냥 줬지. 거기 나온 단어 뜻하고 그리고 사전적인 단어들 찾아보면 방해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여. 걱정은 또한 학문적인 업적을 방해한다. 모든 종류에. 126명의 다른 학생들, 뭐 대 뭐뭐 이상 이렇게 해석해보자.
3만 6천 명의 사람들의 126개의 다른 연구는 데디아를 밝혀냈는데, 그 뒤 이제 주의할 거, 더 플러스 비교급, 더비 더비 구문이야.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야. 프론 뭐뭐 하기 쉬운, 프론 2까지 같이 외워놔야 되고, 레지스턴트 뭐뭐에 저항하는, 그래서 걱정에 저항하는 사람인지 걱정하기 쉬운 사람인지 뒤에 보자. 그나 그녀의 학문적 업적은 더 나빠진다. 걱정하기 쉬운 사람이겠지. 문법 사항하고 현재는 EBS 교재 어휘까지 연계 지어놓은 문제입니다.